저는 에너지 협동조합 햇볕은 쨍쨍의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김가희, 닉네임은 부엔을 쓰고 있습니다. 햇볕은 쨍쨍은 요즘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걱정이 많아서요.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아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이 가장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전환을 좀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도 하고 태양광도 올리면서 좀 이렇게 전환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지금은 좀 자원순환이라든가 시민공론장이라든가 좀 사업을 교육사업이라든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그때 와보송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성북의 마을미디어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코로나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에 좀 기후위기가 그 원인이다라는 좀 생각에서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좀 같이 생각하는 공론장을 열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좀 그 공론장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론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라는 진짜 이런 위기를 겪게 됐지? 하나하나 좀 파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초래한 이 기후 변화 때문이구나라는 원인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게 그리고 그 심각성을 또 알게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햇볕은 쨍쨍은 2021년 11월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이제 뭐 등록하고 설립은 12월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 2년 되어간 거죠. 만 2년인데 해수로 3년이고 네. 처음에는 에너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태양광 그리고 폭넓게 기후위기 좀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차 구체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여기 보시다시피 햇볕은 쨍쨍이라는 햇쨍상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제로웨이스트 숍을 쇼핑숍으로 호박이 넝쿨책 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숍을 하게 되면서 좀 자원순환과 관련된 주민들과 워크숍도 진행했고요. 뭐 대살림 장터라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 자원순환과 관련된 좀 사업들을 많이 했고, 뭐, 기후위기, 생태, 이런 환경, 이런 관련된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현 시기가 정말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일상적인 생활 항상 좀 재난을 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우리가 또 초래한 그런 좀 그런 미안함 그다음에 이런 위기감과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고요. 정말 지금이라도 뭔가 정말 최악의 상황을 좀 막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동력이라면 이렇게 주변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같이 활동하는 또 활동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로 의지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햇쨍상회를 통해서 좀 자원순환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순환을 여기 거점 삼아서 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또 주변에 뭐 학교들과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자원순환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관련된 재미난 또 워크숍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확산하고 실천도 당연히 확산하는 그런 햇볕은 쨍쨍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지금 제로웨이스트 숍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원순환, 지역에서 모든 이제 생활들이 순환되는 이런 삶을 산다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안은 이 지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자립하고 또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는 삶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여기 햇쟁에서 같이 있는 공간인 호박의 농굴책에서는 지금 텀블러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을 지금 시험 삼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내가 지금 기후위기 하면 너무 이제 큰 의제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목소리들을 계속 내다 보면은 또 그래야지 또 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기력하게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같이 힘을 내서 하나하나씩 또 풀다 보면 또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